안녕하십니까, 배민석입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전북대학교 병원 영상 간제실입니다. 여기에 CMS가 있고, MVR 모니터는 10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시스템 장비들이 있는 곳이고요. 저희 장비는 이렇게 메뉴에서부터 쫙 이렇게 10대가 있네요. 엠벨을 모니터링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뒷면에 보시면 NDS를 모니터 뒷면에 이렇게 NDS 공사죠. 이거는 이렇게 뒤에 홀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다 모니터와 가깝게 그 HDMI 케이블이 5m 이상 되면은 조금씩 영상 노이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이렇게 가까이 모니터 가까이 설치하셔가지고 케이블을 5m 이내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군요. 우리 지금 배미석 팀장께서 직접 포리스의 저장 및 레이아웃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거는 이제 공사하시는 업체한테 설명을 따로 드릴 거고요. 이렇게 나머지 이제 저희가 프리셋 구성 다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동영상 구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레이아웃을 잡은 거를 지금 바로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화면 상태에서 몇 가지 이제 프리셋 저장해 놓은 것들을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그 출입할 때 출입 카드 있잖아요. QR 카드 있잖아요. 다음. 그거 이제 한번 남으셨으면 그거 만드셔가지고 그냥 예, 이거 문자와 같이 섞어서. 다음.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이건 CMS 화면, 검색 화면인데요. 검색 한번 돌려주실래요? 지금 간판, 유리에 간판 붙어있고요. 유리 간판은 있는데. 오케이. 대기 붙이는 간판. 검색. 예. 시간대 선택하시고. 플레이. 예, 네. 검색 화면이고요. 자, 다음 프리셋. 또 다음. 예, 네. 다음. 알겠습니다. 다음. 예. 예.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